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잘생기고 멋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이 분을 파핀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파핀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은 제 섹시 하늘에서 준 저의 선물, 제 영혼을 흔든 그녀 박예리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결혼한 지 13년째거든요. 네, 하늘에서 이런 멋진 선물을 보내주신 덕분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파핀현준 씨와 저 박예리가 만났더니 전통과 현대가 만났다, 춤꾼과 소리꾼이 만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 사실 저희는 어쩌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곡이었는데요. 어쩌다 마주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어쩌다 만났지만 이렇게 다 함께 멋진 공간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시는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준비한 곡 즐거운 인생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다, 좋아. 이렇게 평창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좋네. 이렇게 좋은 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 나가 봅시다. 멋지고 좋다.
우리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요 2024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볼까요? 화이팅! 언제나 즐거운 힘이 너무 열심히 추다가 이거 이 이어폰이 빠져버려가지고 네 동작은 몇 개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핀현준 씨가 정말 많은 제자분들을 길러내셨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네, 제가 여러 아티스트를 가르쳤죠. 예전에 장우혁 씨, 이중기 씨, 보아 씨, 그리고 2PM, 원더걸스 등등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가르치고 트레이닝했지만. 단연 으뜸은 박예리씨입니다. 저희 이렇게 사랑받고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찾는 곳이 바로 이곳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입니다. 이번 올림픽도 청소년 올림픽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평창에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곡인데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 우리의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대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랑 너는 나 아나 아리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